이건 어떤 요리죠? 아, 이거는 삼겹살 볶음밥이라고요? 네네. 네. 제 저만의 문제, 마스코트. 아, 네. 마스코트. 최종적. 어, 삼겹살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네, 삼겹살이랑 일단 김치. 네. 제가 또 김치맨 출신이라, 네. 김치는 무조건 한 두 포기 이상은 들어간다. 아, 네. 예능을 했었죠? 네, 왜냐면 씹을 때 그 아삭아삭이, 네. 네, 진짜로 그 맛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아삭이를? 네. 아, 삼겹살, 김치볶음밥, 정말, 아, 기대가 됩니다. 아, 저는 이거 자부심이 좀 있는 게, 네. 제가 이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네. 자부심이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은, 네. 항상 마지막은 삼겹살, 김치볶음밥을 이렇게 먹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아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러면은 기대 한번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여기 개, 돼지가 한 명 있습니다. 아니, 예, 예, 그쪽입니다. 어, 그쪽.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이쪽, 개, 돼지 지금. 아, 차량. 저요? 네네네. 네. 네. 아니, 다른 걸 떠나서 저는 살이 빠졌어요. 왜요? 왜냐면 밥을 4시간째 하고 있어서요. 아, 이건 저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간에 뭐를 하나 먹었죠? 예. 중간에 이제 태길이가 예. 라면을 끓여줬는데, 와, 나 살다, 난, 와, 난 뭐 이렇게 맛없는 라면을 처음 먹어봤어요. 정말 절대합니다. 와, 나는 태길아, 너 앞으로 라면 끓이지 마라. 너 죽인다, 너. 죽여버린다. 앞으로 라면을 멀리 하겠습니다. 어, 너 내가 죽여본다, 너. 용이 한 젓가락 먹자마자 바로, 아우, 씨. 아, 제가 열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아, 진짜로 장난치는 게 아니라, 열났어. 아, 진짜로. 아, 머리통에서 열불이 났어요? 네. 야, 그래서 용해가 화딱 지나서, 이거 김치볶음밥 바로 들어가요, 네. 지금. 아, 나 웬만해서 화 잘 안 내는데, 네. 어, 이거 좁혀야 되나? 아, 진짜 오랜만에 생각나더라고. 야. 네. 태길아, 너는 라면 다시 끊이지 마라, 다시는. 우리, 왜냐면 먹는 거에 또 예민하잖아. 예민하죠, 우리. 너 태길이는 요리 같은 거 하지 말고 너는 일단 치우는 거를 좀 집중하자. 그걸로 집중하겠습니다. 와, 아니 난... 왜냐면 태길한테 한 마디 하고 싶어. 자, 죽어 너. 너 죽어 너 아주 너. 야, 너무 좋다. 이게 불멍이란 거지. 확실히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네. 놀러 오니까 이게 행복 아닐까요? 이게 행복이고 어쩌면 네. 이게 또 우리의 또 추억을 하나 만든 거고 네. 맞지? 네. 뭐를 자꾸 혼자 처음 초코송이를 보는데 어 나 이게 왜 이렇게 잼추낼 것 같냐? 아 하지 말라고 진짜로. 아니 똑같이 생겨서 내가 이게 먹는 게 맞나? 미안해지.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진짜로 하지 말라고 그것 좀. 이거 길이가 2.5cm 정도 되는 거야. 아니 진짜로 진짜로 그러는 건데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잘못한 거야? 아이고. 그러면 수술을 시켜주던가 형이. 씨발 돈도 잘 벌면서요. 아니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아니 링이라도 넣어주던가요. 그럼 누가 요새 링을 연장을 하던지 형이. 누가 요새 링을 넣어. 형 골프 연장만 하지 말고 나 연장 시켜줘. 축구 연장전만 뛰지 말고. 저 연장장한테 물어봐. 아니 형, 형이 좀 시켜줘요. 30억 있으면서요. 로우치 좀 박아줘. 아 진짜 좀. 그 앞에 하나 대볼래? 병원은 내가 알아볼게. 아니 근데 진짜로. 아 하지 말라고. 아니 형. 말 나온 김에 내가 병원 알아볼 테니까 형이 돈만 내줄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와서 결제만 해줄 그러니까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너 진짜로 고칠 마음은 있는 거야? 그럼 나 마음의 준비는 다 되어 있어. 아 그러면 나는 진짜 너 해주고 싶어. 왜냐면 내가 너랑 목욕탕 안 간 지 꽤 됐어 지금. 네가 쪽팔려. 하지 말라고! 아, 무슨 컨스가? 뭐? 형 럴코야 뒤에 붙어 있잖아. 형은 뒤에 들어가 있으면서 뭐 안 해 그래. 롤코. 형은 여탕을 들어가 돈을 끊고. 롤코 진짜인 줄 안다고. 야 롤코는 니가 낫네. 너 초코송이니까. 넌 왜 웃어? 야 왜? 너 거북이잖아.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왔다. 너 왜 웃어? 대가리가 어디까지 들어가냐? 아, 아니, 이게 아, 왜냐면 편집을 잘해주세요. 아, 럴코. 아, 그러면 일단 네, 네. 썸네일은 네. 우잼춘 초코송이로 갈게. 아, 이거 하지 말고. 아니면, 아. 그거 못 쓰겠어. 여기 초코에 가면 어. 성룡 럴코로 가. 어, 성룡, 성룡 럴코, 모가형 거북이, 우잼춘 초코송이. 네. 그나마 너만 튀어나와 있어. 그리고 남성 수술 의사 연락 바랍니다. 어. 네. 아, 꽈추형 네. 못 찾아갑니다. 꽈추형 연락 바랍니다. 어, 네. 이걸로 가자. 사실은요. 어, 아, 아 웃기다. 네. 잘 먹을게.
왜 자꾸 저한테 사라는 건 나한테. 이거는 오늘 너가 사기로 했잖아. 와, 야채가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와. 근데 아니 그러니까 쌈밥 먹는다고는 안 했잖아 내가. 제육 쌈밥, 아 제육 우럭 쌈밥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1인분에 15,000원짜리. 근데 왜 제육 내, 추가? 아니 그러니까 왜 내 의사표현 없이 왜 1인분 더 추가했어 그러면? 아 그러니까 그거 해명해봐. 왜 저기 추가했어? 우리는 양이 많아야 되잖아. 욕심 좀 버려. 일단 먹고 더 시켜야지. 왜 자꾸 시키기 전에 하나를 더 시키는 거야. 태기야, 우리는 많이 시켜야 되잖아. 예, 남는 게 차라리 오히려. 어. 그러니까 우리는 남는 게 낫잖아. 네, 맞습니다. 와, 야, 여기가 우렁된장. 제육. 와, 야, 우렁각시야 뭐야? 제육 추가했죠 저희. 네. 네. 야, 네네. 밥을 추가한 거야? 와, 성형 아무튼 잘 먹을게.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야, 맛있겠다. 와, 이렇게 얘는 사실 포천입니다. 포천. 여기 포천천. 네, 포천. 보셔서 아시죠? 네. 얘는 두 스푼 듬뿍 빨간 통에 넣고 짠. 아이 넣지 마세요. 이거 조금만 넣으세요. 아이 넣으면 맛이 더 없어. 이거 조금, 이거 조금이요? 네, 대는 조금만 넣으세요. 맛배기로. 네, 그렇게 할게요. 네. 네. 뜨거운 이거 곁들여서 짜는 거 넣지 마세요. 램추야, 음식 나왔어. 네. 똥 싸고 왔어? 잘 거니. 이제 빨리 밥 먹자.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용해가 사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사는 거야? 용해야 잘 먹을게. 짠다. 네. 형님 밥 좀 더 주세요. 이거 하나 추가해드려요. 이렇게 눈 돌아갔다. 젠추 눈 돌아갔어. 와 지금 잠깐만요. 좀만 있어. 젠추. 잠시만요. 야 램추. 야 램추 눈 돌아갔다. 눈 돌아갔어. 아니, 와 먹는 것만 보면 아예 눈이 돌아가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야 너는 왜 먹는 거면 소통을 안 해? 아니 잠깐만 미안해. 야 우리 소통 좀 하면서. 야 서비스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카메라 켜는 이유가 뭐냐면 머리 심었다고 계속 찍는 것 같아요. 아 머리 심어가지고 약간 좀 당당해져가지고 자꾸 찍는 것 같다. 이제는 조금 바람이 불어도 이제는 좀 자신이 있어요. 왜냐면 머리 요새 너무 좋은 게 머리를 이렇게 안 하더라고. 안 해. 너무 그리고, 좋아. 그리고 원래는 머리를 감고 항상 매직기로 어느 정도를 만졌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뭐 머리 감고 그냥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나 이게 너무 좀 보기 좋아 진짜. 머리가 앞머리가 네. 생짜발이로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영상을 찍은지 찍는 건데 전화 오는 건 뭐야? 아니. 원래 좀 무음으로 해놓은 건 아니면 정상적으로 좀 비행기 모드로 좀 해야 되지 않아? 일단 받아볼게. 일을 하는 게 아 레크레이션 뭐 이런 유튜브 아 유튜브 잼슨 소개팅 나가면 어떻게 한다고? 저는 우 잼슨이야. 이름이 뭐예요? 아 안녕하세요 우 잼 바리오. 아 초면에요? 어 예.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직업병이에요. 아 그게 직업병이에요? 아니, 텐션은 좋다. 기억이 이렇게 하면 소개팅에서 무조건 성공이야. 그렇지. 어 뭔가 임팩트가 있어. 그러니까 식사하실래요? 아니 영상은 24시간 찍으면 CCTV야 모델. 아니 나 아예 몰랐어. 나는 CCTV 모델야. 어쩐지 어떻게 배터리 충전 두 개씩 해놓고 아니 머리 쓰는 대로부터 자신감이 떨어지겠어. 어제 아니, 오늘 어제오늘 어제오늘 CCTV야. 어제오늘 CCTV는 컨셉을 좀 바꿨어. CCTV로 야. 예상 전혀 못했어. 안 된다. 누가 형 구독 취소해야 돼. 앞으로 CCTV가 계속 촬영될 예정이에요. 혹시 이름이 뭐예요? 아 저는 오지엠이에요. 못한다 못한다. 아니 왜냐면 카메라를 계속 켜고 있으니까요. 잼푸 앤나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 잼푸 앤나로 아우 제발 아우 영상냐. 야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름을 좀 저도 바꿔야 돼. 어 뭘로요? 전천년지. 어 바보예요 이러고 어떻게 아니 천년지. 네. 소개팅 여가 어? 말을 잘 못해요? 아니 뭐 말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귀여운 어필을 조금 주고 싶어서 하나도 안 귀여운데 천년지. 어? 하나도 안 귀여워요. 천년지 실수. 아 이거는 50대 50입니다. 아 이거는? 귀엽거나 비오거나. 제발 비오였으면 좋겠다. 아, 근데 뭐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조금 좀 어두컴컴해서 좀 저렇게 무섭게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좀 만나다 보면은 매력남입니다 사실. 근데 절대 저녁에 만나면 안 돼요. 깜깜해서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안 보여요. 그래서 전화하고 해요, 막. 옆에 있는데도. 아, 옆에 있는데 전화 간다고? 전화를 해요. 아, 어디 간지 몰라가지고. 네. 아, 천용지? 네, 천, 아니요. 천, 천윤지. 네. 아, 오늘 우리 여행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오늘은. 급하게 마무리. 태계리도 여기까지 이렇게 네,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아, 너무 즐거웠고, 우리가 이제 이 여행을 한 달에 한 번씩 성룡이 돈으로 좀 가는 건 어때요? 어, 근데 이번에 용건이 네. 영상을 좀 안 올리면서 네. 수익이 120만 원으로 줄어서 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니요. 그래도 동생들 좀 그래도 챙긴다고 네. 어제 네. 장을 좀 많이 봤어요. 얼마 봤죠? 유튜브 중에 120 들어와서 네. 어떻게 30 썼으면. 그래서 그러면은 90 90인데 저기 또 기름값도 이렇게 뭐 들어가고 뭐 와 기름값도 네. 보태줬어? 네 그러면 어. 어떻게 보면은 샘친이가 오늘 점심 맛있게 사고 네 아 저도 사죠 맞지? 네. 왜냐면 성룡씨가 아까 사기로 했는데 네. 어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맞아 네. 오늘 잼춘이가 점심 머리가 저보다 좀 안 네. 되더라고 요새는 아 요새는? 네. 그래서 잼춘이 성룡찌가? 네. 네 그래서 잼춘이랑 태기랑 볼 면목이 좀 없어서 한 달 정도는 좀 더 쉬어야 되지 않나 지금 네. 너무 창피하고 내가 어, 저 뭘 보여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쟤 또 초이스 옷이잖아요 네 잼춘이가 많이 입더라고 잼춘이가 맨날 입고 있던데 네. 어. 감사하고 어. 네. 야.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영상 좀 올려달라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올리면 올리는 건데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영상이 그러니까 있어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구속됐다. 예. 그리고 뭐 옷 안 팔아서 뭐 저기 뭐 아, 옷 얘기 해도 돼요? 예. 아니 옷 얘기 그러니까 옷 얘기 그러니까 댓글로 아. 그러니까 뭐 옷 니 예. 옷 그것 때문에 삐져서 뭐 저기 한 거냐. 어, 그렇지.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영상을 안 찍고 있고 어디에 자꾸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추측이 이렇게 한데 어. 그게 아니고요. 어, 일단은 영상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 마음이 아픈데? 저 마음이 아파요. 어. 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부터 책을 그래서 네, 요걸로 네, 나 좀 구해줘. 네, 구해줘. 네. 어, 여러분들 이게 용의가 어 뭐 사실 뭐 그런 이유 저런 이유가 없고요. 네. 요즘에 이제 조금 그동안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한 일주일 시자가 지금 10일 쉬었죠. 아 근데 어. 뭐 사람들은 이제 그거죠. 건강보다는 영상이 우선이다. 그렇지. 당연하죠. 근데 저도 이제 영상이 우선입니다. 어, 영상이 우선이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다시 정신 차리고 업그레이드 언제 가능합니까? 네? 아 업그레이드는 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우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네. 네.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업그레이드. 아, 알겠습니다. 네. 제발 좀요. 네. 알겠죠? 부탁 좀 할게요. 네. 네. 그럼 이 시간 아니, 뭐야.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럼. 그니까 젠추랑 하기 싫은다는 얘기 아니야. 형이 안 되잖아 마. 자 영희 영상 내일이나 모레 무조건 올라옵니다 네. 여러분들. 아, 어 바람이 야,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야 이건 뭐야 태풍이야? 예. 네. 야 여러분들 제가 영상 안 올린다고 해서 지금 바람 불듯이 바람 피지 마세요. 여러분들 바람 피지 마시고 성용애 옆에 꼭 붙어 계세요. 초이스.